하루 종일 반드시 스트릿 야구인 건가요? 아니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 바꿨는데 계속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 스크린 야구로 자꾸 되어 있어. 토요일 날 스크린 야구 해가지고. 아 방 제가? 응. 아침부터 제가 계속 바꿨는데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직접 가서 바꿔야 되나? 트위치 문제예요. 경고드립니다, 트위치. 스트리머한테 15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귀찮죠? 아니 귀찮죠 너무 이거 설정하는 거 너무 귀찮다. 어때요? 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계속 말했구나. 바꿨습니다. 안 되네. 안 돼, 이거. 지금. 안 돼. 개같아. 안 돼, 이거. 완전 개같은 시스템이네. 가능한 거 아니죠? 예? 아, 이렇게 하면 플랫폼을 그냥 하지 말든가. 운영하지 말든가. 아이고, 화나. 오디오는 열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실수 할 거면은 하지 마세요. 지금요? 네, 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했으니까 당 떨어지시면 좀 드시고 찍자. 찍고 싶으면 찍고. 자, 아 충전 해놓고. 아 그리고 난방 하고. 비행기 모드 해놓고. 아 이게 지금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다 보면서 보이세요? 채팅이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채팅창 보이세요? 네. 좀 키울까요? 올라가는 거 네. 채팅 보면서 정신 없겠다. 정신 없지 않아요. 왜냐면 채팅 안 보면 되거든요. 소통 안 하고 하나 드시고 뭐예요? 유산균입니다. 네, 드시고 이렇게 소화하시고. 형 뭐 딴 거 드려요? 아, 네, 네, 네. 밭두렁도 드리고. 이것도 드시고. 초콜릿도 좀 드시고. 이게 있으니까 약간 성탄 분위기 나요. 자, 그러면 옆에 이제 그 막 TV 이제 방송국에서 이래요. 5분 남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동명복창한다? 5분 남았습니다! 거기 복명복창 되게 잘해요, 촬영장. 안 그러면 못 듣는 사람 있어. 아, 저도 그 형이 지금 보내준 거 네. 대본 지금 처음 봤어요. 되게 신선하네. 첨삭, 알아서 첨삭하세요. 없었나요? 이게 뭐 걸릴만한 거? 네, 너무 무난해서 별로죠? 그렇죠? 기대했던 막 그런 게 날카로운 질문이 없죠? 저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날카로운 질문이 없으면 오민이 형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이 있어요. 되게 허를 찌르는 거. 허를 찌르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다 안 봤어요, 사실. 아니. 본 사람이 없어. 아니, 쓴 사람은 한 명이 있는데. 아니, 난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스포야, 질문도. 이거 있고 그거 읽고 비춰주시는 거야? 아니, 그거 많이 본 그림인데 자문행할 때? 여기 신앙이 오고 그려있어요. 그려있어. 만지지 않았어. 부적이 부적 건드리지 마세요. 부적으로 건드려. 뒤에 그 형이 또 낙서해놨잖아요. 나 부적인데 기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내가 낙서해놨어 형이 회의할 때.
자, 저 링크는 왜 뺐니? 뭐야? 그 내가 유튜브 링크도 여기다 써놨었는데. 어, 했는데? 바로 볼 수 있게. 선생님 다 복사했는데? 없는데 저기는? 그러네요. 저도 봤거든요? 복사할 때? 왜 없어졌지? 왜? 웃긴 게 왜 그것만 없어져? 내가 따로 뺀 것도 아닌데? 아, 그 링크는 아마 이 워드패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빼버려요? 빼버릴 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워드패드 자기가 넣고 싶은데 기계가 알아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나 할 수 있어. 그럼 봐도 돼요 근데? 근데? 응, 내가 아까 허락도 받았어. 너 악사하고 통화할 때 내가 다 허락 받았어. 그럼 미리 띄워놓아야겠다. 여러분들 그 2시 10분이 지금 오타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욕해달라는 거죠? 자, 2분 남았습니다! 이것만 볼까요? 어, 그것만. 나 그것도 재밌어야 돼요. 좋아. 그걸? 길어. 아니, 이거. 그거. 지원했던 나의 경기는 끝났다. 그거 30초 짧은 거 있거든. 나 이거 좋았는데? 어, 그거. 안 보셨죠, 이거? 그거 안 봤어. 커택기식이야, 그러니까. 난 이거 진짜 전화번호 쫙 봤거든.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이주영 감독이라고. 네. 우리 팀의 딴 감독이. 아, 이거 재밌었어요. 저 이거 좋았어요. 그 걔가 한 거 중에 제일 좋아. 아, 그래서 여기 싫었다는 거 자체가 그죠? 마음에 들었으니까 싫으신 거죠. 여기 지금 엄선한 거죠. 여기는. 아니, 다 올려요 사실. 이렇게 아니, 안 했어요 일을? 자기네 것만 안 올리면 좀 그렇죠. 아, 일을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별로 없는데? 우리가 1년에 다 네. 합해도 네. 열 몇 개밖에 못 해요. 이말년 시리즈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말년 시리즈는 한 개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1분 남았습니다. 이야. 자. 저거는 이제 단축키 같은 거예요. 뭐 하나 누르면 음악 나오고 뭐 하나 누르면 그 PD님들 생방송 때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게 화면만 안 나오고 바꾸는 거. 가짜 웃음도 할 수 있어요. 가짜 웃음도 하나 넣었어요. 근데 꼭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좀 고급스러운 거 있죠. 안 짜쳐. 짜친 거는 걸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웃겨. 제 친구 버전도 있어요. 제 친구 스트리머 버전 다 가짜예요. 저희 너무 싫어. 자, 10분 됐네요. 정수야 그만. 자, 들어갑니다. 잠깐만. 아, 교민에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트가 이제 저게 비트코인인가요? 10 붙여야 돼. 10 곱해야 돼. 그럼 100비트면은 원화로 환전 N이네 N. 근데 이제 예, 근데 저게 달러라서 실질적으로 한 1,600원 와.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지금 이걸로 캠키기. 아, 여기 동영상 보기가 있나? 아, 있구나. 갑니다. 자, 침모닝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감독님 모셨고. 자, 이게 나오는 대로, 이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침창룡입니다. 인터뷰를 직접 모셔서 생방송으로 면대면으로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침창맨
초대석 인터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신우석 감독님인데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우석입니다. 네. 와. 아니 뭐 다른 거 자기 뭐 커리어나 뭐 바로? 직업이나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직접. 저는 광고랑 영화 이제 감독하고 있고요. 예. 사실 삼은행 네. 예, 제작하면서 네. 작가님들하고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 네. 얼굴의 유계단이라는 프로덕션 네. 대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그 저희가 또 이제 자문행 그 영화 만들기 뭐 프로젝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자문행 직접 만들어 주신 감독님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막 아,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 뭐지? 뭐 우리 한 거 뭐였죠? 침착한 주말. 아, 침착한 주말. 주말의 영화. 주말의 영화. 그거 할 때 아, 감독님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이런 얘기가 되게 지금도 많았어요. 지금도 외모 얘기가 엄청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신스틸러. 자, 그래서 그 돌고래 유계단이라는 그 회사 사장님인데 돌고래 유계단이라는 데가 정확히 어떤 회사죠? 광고 원래 영화 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팀인데. 네. 네. 사실 2007년에 만들었거든요. 2007년? 네. 역사가 좀 있네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네. 그래도 업계에 조금 알려진 거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무명 생활이 거의 한 지금 2019년이니까 4년 전이면 2015년 해가지고 한 8년간을 무명 생활 네. 하셨네요. 네. 힘드셨나요 그 시간이? 뒤질 뻔했어요. 아. 진짜로. 아. 돈 이게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진짜 뒤질 뻔한 거예요? 감독님 저 얘기를 전 해봤는데 진짜 뒤질 뻔한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그 경영난에 시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알려진 게 예. 그 캐논 광고를 하면서 좀 알려졌거든요. 예. 최현석 셰프랑 예. 안정환 선수랑 네네. 했던 거. 예. 근데 그게 예. 거기서 그게 안 터졌으면 예. 사실 폐업. 예, 폐업이었고 빚이 그때 제 기억으로 3억 5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치를 좀 더 하셨나요? 사채까지는 안 갔는데 아니요 사치 부리셨냐고요. 아니요 어떻게 빚이 3억 5천까지 가요? 사치 애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때 네. 6명 있었어요. 근데 6명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크루처럼 모였었어요 원래는. 아 그냥 약간 친한. 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화를 만들자 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실은 되게 금방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전. 네네. 자기 능력을 믿고.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너무, 했는데 너무 재밌는데 네. 우리가 떠내려간 거지. 아 찔렸어. 네. 행복치가 않았어. 네. 사실은 이제 돌고래 유계단 그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침착한 주말 할 때 감독님이 네. 딱 오셔가지고 제 커리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막 무슨 상 받고 막 뭐 깐느 영화제 뭐 아니 뭐 깐느 그 광고상 네. 받고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분은 시작부터 네. 아 되게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셨구나 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밑바닥에서부터 네. 일어난 거였어. 거기다가 허세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빚이 있는데 6명을 써요. 아 그치. 안 되면 줄이면서 혼자 해야지. 1인 기업. 저는 해야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여섯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갔어요? 계속 처음부터 있던 친구들이고. 네. 그리고 의리로? 사실 의리로 간 거죠, 진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월급을 내가 줬다고 하지만 최소로 줬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건 거지, 여기에. 아.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그냥 가서 팀이라고 네. 하고 이제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를 야 돈 없으니까 너 나오지 마 할 수 없잖아요. 아 분위기상 네. 아 근데 그걸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 리더는 약간 필요해. 리더는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성공한대.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누가 봐도 A라는 길이 삼국지 게임하듯이 병사가 그 숫자로 표시되잖아요. 아, 예. 누가 봐도 A라는 방안이 맞아요. 모든 방면. 근데 이제 어떤 인간적인 관계랑 다 얽혀서 네. 참하게 할 수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네. 가게 되는 부분이 있단 네. 말이에요. 하지만 조조보다는 약간 유비 느낌으로. 아, 유비 느낌으로 네. 해서 아, 다 네. 같이 야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살서 영화를 누리더라도 같이 누리자. 그리고 그분들도 따라와. 맞죠?
감화돼서. 어, 감화돼서. 그 서주의 백성들처럼. 어. 아. 많이 죽었잖아, 서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하의 백성들 많이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아, 결과가 좋으면 됐죠, 그죠? 아, 그럼 이쯤에서 그 돌고래 유기계단의 어떤 기사 회생을 해주게 해준 네. 그 캐논 광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또 네. 기억에 더 새록새록 남으니까. 자, 요걸로 볼까요? 그리고 돌고래 유기단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냥 포트폴리오 올렸는데요? 네, 맞아요. 아, 네, 포트폴리오만.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거든요. 치열했던 나의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울 차례다.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둑이 멈췄어. 도둑도. 저기 있는 꼬마애가 예. 자문행 예, 잠깐 성재 딸로 나오는 친구. 아~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욱 생동감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광고 그것도 살렸죠, 잘. 네. 시리즈예요, 이게. 네. 차가운 승부의 세계. 피보다 진한 우정도 잠시 접어들 수밖에. 미안하다. 이 경기는 내가 가져간다. 오늘의 승패는 가슴에 묻고 기울일 소주 한 잔으로 털어버리자. 일룡타죠. 네. 일룡 감독님. 일룡 감독님 진짜 멋있더라고요. 완전 상남자. 그리고 어떻게 저 자세가 어떻게 바로 구현이 됐죠? 그냥 시켰으니까.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래도 모든 이게... 생명은 아름답다.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 안녕. 자연.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와. 아이씨. 예, 작년에는 이 전년에 네. 최연석 셰프가 똑같이 곰한테 죽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네. 컷신 된 거죠. 네. 아, 이것도 재밌었어. 이것은 누굴 위한 전쟁인가?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아니 그래도 같이 사진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에선 이런 다 죽는다는데? 저런 데서 지금 다 죽잖아. 그럼 나 죽으면 어떡해? 어? 그는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마치 삼류 영화처럼. 제 약혼녀입니다. 전쟁 끝나면 서울 가서 바로 청혼할 겁니다. 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공고장 가자. 그렇다. 지금껏 약혼녀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남는 병사는 보지 못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살아서 돌아갈 때까지. 분명도 맞지 나오잖아요. 아 맞아. 택시기사야. 팀원. 그는 그렇게 어머니 품으로 떠나. 이번 전투 끝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할 수 있겠지 말입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마시고 싶다. 나가서 진짜로 다 같이 한잔 하지 말입니다. 우린 도대체 뭘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유 같은 건 잊어버렸어. 이유는 필요 없다. 우린 반드시 싸워. 아, 그래. 저 근데. 이것은 누굴 위한 전쟁인가?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이 연결이 돼요.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고. 네. 야. 근데 이게 길잖아요. 작지만 강하다. 캐논. 아아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이게 길잖아요. 이런 긴 광고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극장 같은 데 나온 거예요? 아니죠. 웹. 웹에 그냥 풀리는 거죠. 그 유튜브 볼 때 미리 앞에 나오는 그런... 네,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 때 저 프로젝트에 주어진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재미있는 광고로 돌려볼 수 있게 네네네. 스스로 확산되는 필름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저게 원래는 월요일날 런칭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날 그 직원이 올려놓고 퇴근을 한 거야. 월요일날 런칭 이제 매체를 집행을 하려고. 네. 근데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그거를 퍼다 날린 거예요. 아, 네, 네. 쫙 그냥 홍보를 안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 매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럼 돈이 굳었네요? 네. 그리고 저걸로 돌고래 쪽으로 갔나요, 그러면? 아, 그 돈이 안 오죠. 아, 표정 굉장히 짜증났어요. 아, 내심 기대했나 봐. 아, 그런 거 안. 아니 근데 이제 이 광고가 근데 기폭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일이 막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 팀한테는 은인 같은 광고죠. 이걸로 상도 받았어요? 예, 네, 저것도 금상 받았어요. 어, 무슨 상 금상이요? 서울 영상 광고제. 서울 영상 광고제 금상. 네. 와. 금상이 최고예요?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랑프리가 따로 있는데. 예. 그거는 전체 캠페인. 최고는 되지 못했네요. 아이, 아니죠. 에이, 참. 아, 그래도 최고의 감독님입니다. 근데 저거 이후로 이제 광고 웹에서 돌아가는 광고들이 예전에는 예. 네. TV 광고에 좀 확장판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저거 이후로는 좀 웹에 더 맞게 특화된 예, 그런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죠. 아, 그러니까 어떤 광고의 어떤 패러다임을 흐름을 바꿨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왜 죽 쓴 거예요? 한 8년간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부터 계속 잘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데. 주목을 못 받은 건가? 아니, 우리는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팀이 저는 늦게 잘 된 거는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이쪽 판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팀에.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코믹하게, 좀 유머러스하게. 그냥 우리 팀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그냥 한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아예 모르잖아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는 거 보고 기회가 한 번 온 거죠. 근데 그게 8년이 걸린 거지. 아. 좀 시대가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시대가 이제 맞았다. 여기, 돌고래 얘기하다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시대는 여기 있었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일하게 됐어. 야, 그렇게 표현하네. 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 좋네요. 네. 멋있네. 그러니까 이제, 운때죠? 야, 운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 8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하시다가, 4년 동안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죠. 네. 저는 뭐 여기 안 나왔는데 뭐 테라 광고도 저는 재밌었고 여러 가지 그 브롤스타즈 브롤스타즈로 또 유명하고 아 안 돼 이거 그거 아 안 돼. 근데 이름이 왜 돌고래 유괴단이에요? 이런 얘기는 진짜 질문을 한 왜 이말년이에요? 100번씩 듣죠. 100번씩 만나는 미팅마다 이 얘기는 꼭 나오죠. 예. 근데 옛날에는 막 지어서 원래 사실 의미를 부여해서 막 거짓말하고 그랬거든요. 네.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보통 있어 보이게 아, 돌고래가 네. 이제 꿈을 상징하지 않냐.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지. 아~ 사실 꿈을 상징 안 하는데 네. 꿈을 상징하는 돌고래를 우리가 유괴를 하겠다. 아 약간 이런 말 불법 조업을 하겠다. 구경을 하겠다. 근데 일단 처음부터 말이 안 돼. 돌고래가 무슨 꿈을 상징해. 그렇죠. 네. 본인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지. 나중에 대답한 게 솔직히 말한 게 술 먹다가 그냥 생각나서 지었다. 돌고래랑 유괴랑 같이 뭐 합쳐가지고 뭐. 네. 아니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멋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영문 영어 두 개 섞어가지고 막 합성어 만드는. 아 예. 뭐 비주얼 왁스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너무 낯간지러운 거야. 주펄. 주펄. 너무 낯간지러워. 호민연구소인데, 호민연구소? 그,
전 딱 처음에 듣자마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 되는 인디 밴드 같다. 언니네 안 되는 안 되는 인디 밴드. 잘안 되는. 왜냐하면은 왜 안 된다는 생각이냐면 이런 장면의 그 밴드 장면이 네. 유행을 했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뭐 해적단, 뭐 밤섬 해적단, 뭐먼먼단, 뭐 소년단, 불소년단, 뭐 해가지고 막 계속 나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많으니까 양산의 느낌을 받아서. 그럴 수 있죠. 그 시류에. 휩쓸려서 만드는 거 아닌가? 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유괴단이라는 단어가 네. 돌고래라는 단어랑 되게 상충되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아예 특이한 이름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래퍼 중에 개코라는 래퍼 있잖아요. 네. 근데 개코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이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랩이나 이 사람의 커리어 때문에 그 이름이 되게 멋있게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돌고래 기단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아예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고래 기단 나쁘진 않은데, 4년 동안 좀 승승장구를 했으니까 좀, 뭐, 좀, 그 있잖아요. 네. 버전업 된 거. 네. 그랑저도 슈퍼 그랑저거든. 예. 네. 그거 어떻게 돼? 짱돌고래. 어때? 짱돌고래가 뭐예요? 입술 떨렸어, 방금. 자신 없었죠, 방금. 짱돌고래가 뭐야? 짱돌고래 유괴단. 돌고래 포경단은 어때요? 그 포경단. 어 유괴단이 다시 보니 선녀네. 돌고래 유괴단이 군더더기가 없네. 또 이제 유괴가 그죠? 좀 약간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쵸. 단어가. 요거를 좀 약간 뭐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바꿔주세요. 그럼 고려를 해볼게요. 시간을 좀 주자. 한 3분? 아니 약반 광고로 유명하니까 약 약을 좀 섞어서. 카르텔 어때요? 돌고래 카르텔. 그거 싫어한다니까. 뭐 있어 보이는 거 싫어하신다고. 멋있어, 멋있어 보이는.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얘기만. 돌고래 밀매단. 아, 더 가서? 밀매단. 아니, 나는 돌고래를 빼야 돼. 돌고래가 그냥 기분 나빠. 유괴단은 그러면? 유괴는 더 기분 나쁘고. 그럼 둘 다 빼자는 거잖아요. 단은 남겨요. 아, 어렵네. 돌고래 유괴단 좋아요. 지금은 저는 돌고래 유괴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생겼다고 봐요. 네. 약간 유쾌하고 좀좀 네. 좀 기존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일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사실 이제 뭐 바꾸죠. 바꿔요 그냥 그 저를 감독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네. 침착한 주말단 이번 기회. 아니 아프리카 TV도 원래 나우콤이었거든요. 아 그쵸. 아프리카 TV가 잘 돼가지고 사명을 바꿨어요 아프리카 TV로. 이름 근데 돌고래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좀 규모가 이제 엄청 커졌겠죠. 지금 이제 상원이 한 뭐 그래봤자 12명. 12명. 그 초기 멤버는 다 남아있나요? 네. 와. 보통 잘 되면 이제 좀 싸우지 않나요? 이제 슬슬 이제 밥 먹고 하면서 체력이 생기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저는 이제 배고파서 못 싸운 건데 어때요? 싸우기도 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팀이 네. 그래도 네. 괜찮은 게 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계속 버티면서 온 팀이잖아요. 아, 네. 전우애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저도 좀 이기적인 사람인데 네. 자기보다는 약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좀 깔려 있어요. 아~ 왜냐하면 다 서로 일정 부분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아름다운 집단이네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도 되게 강한데 네. 그건 되게 그냥 인성이 좋은 분들이 뭐예요? 아니 보상을 해주셨겠죠. 이제 감독님이 그 지분을 N빵 하셨겠죠. 아,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아니, 근데 우리가 뭐 관여할 건 아니야. 운영이니까. 근데 그래, 의뢰해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런 그래. 걸로 하고 넘어가요. 그래, 그래. 네. 곤란하게 하지 말고. 곤란하게 하지 마. 근데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그걸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있었을 거야. 맞아요, 거 그거. 어떻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무슨 보관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작가님들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힘든 적이 없었어요. 아. 나도. 와. 사실 저도 네. 왜냐면 왜 아니세요? 감독님은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비용이 자꾸 나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유지비가. 근데 저는 부모님 집에서 그냥 월 30만 원을 받아도 맞아. 숙식 제공이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감독님은 그러면 독립을 일찍 하셔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도움 받았어요? 저는 일단 네. 저희 집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가난했던 얘기하면은 네. 어느새 보면은 가난 배틀하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아, 네. 맞아요. 네. 불행 배틀, 불행 배틀. 저는 그거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아, 그 정도예요? 아, 나는 그게 싫다가 아니고 나는 챔피언이다. 아, 부심 있어, 부심 있어. 나는 진 적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일전에 지원 같은 거는 꿈도 못 꿨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서? 저는 사실 약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힘들게 크다 보니까 네. 뒤가 없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모르겠다 그냥. 네. 어차피 이거 아니면 딴 거 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렇게 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위험 천만한 거지. 그치. 8년 이거 해가지고 나 같으면 한 1년 하고 그만둬요. 1년 하고 폐업합니다. 일단 저는 그 한 4년 하고 고민하셨다고 했나요? 너무 늦었어 그때도. 고민을 왜 그때 고민하는 거야? 한 6개월부터 고민하다가 1개월 때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러면 안 돼, 진짜. 사실은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 네. 우리가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랬기에 다행인 거지. 그 기회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딱 된 거죠. 사실 그 단 한 번의 기회. 예. 저는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딴 거보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어차피 뭐 팀원들은 다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 자기 인생이니까. 네.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팀원들의 부모님들은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 담임 선생님 역할도 했어요. 예, 마주하게 되면 민망.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아, 할 말이 없어. 20대 없어. 후반? 예, 막 20대 예, 중후반 이럴 예, 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계야 수계. 그러니까 나쁜 짓 시키는 수계. 그러니까 장갑. 그치 장갑 같이 황건적. 예. 그러니까 그 착한 아들 꿰어내가지고 악마지 악마. 그렇죠. 메피스토 팰레스.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제가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와 그거는 못 견디겠더라고. 아 그래요? 그 부모님이 더 실제로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섭게 생기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학부모 그 참관 수업 가면 진짜 무섭게 생긴 부모님이 계셔. 있어 있어. 그냥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얘기를 뭐 계속 해보자면은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돌고래 유괴단이 지금 아까 테라 광고 나왔을 때 그 네. 다른 감독님이 테라 따로 네. 그 테라는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뭐 다른 감독님이 했다고 네. 하셨는데 그 감독님이 또 몇 분이 더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감독이 네 명이고. 네. 네. 그리고 한 명 더 올해 데뷔할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이 될 거예요. 네. 이 네 명은 지금 하고 있는 네 분의 이제 PD님은 초창기 멤버세요? 감독 PD가 아니라 감독인데 네. PD는 두 명이 따로 있고 PD랑 감독님이 또 다른 네. 거예요? 감독님은 연출하고 PD님은 제작 네, 전반을 그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어로 하면 프로듀서 아니에요? 네. 두 분 다? 네. 감독은 디렉터지. 디렉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뭐죠? 디렉터. 다이렉터. 아, 스펠링 좀 몰라서. 아니 왜 영어로 쓰려 그래? 아는 거. 아니 영어니까. 아 그렇군요. 저 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지? 네. 아, 몰랐어요. 우리가 제작자였잖아. PD였잖아요. 우리가 PD였어 사실. 아 그래요? 응, 디렉터고. 아 제작자를 PD라고요? 네. 디렉팅, 디렉션. 아 프로듀싱 들어봤죠? 예. 네. 아 그럼 CP님은 뭐예요? CP님은 치프 프로듀서일 걸요 아마. 치프 프로듀서. 네, 왕 PD 왕. 네. PD 중에 PD를 한 몇 명 묶어가지고. 아. 그래서 감독님 계신데 이분들은 다 초창기 멤버예요? PD들은 아예 처음부터 있던 친구들이고. 네. 감독도 저 말고 한 명은 초창기 멤버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가 처음으로 뽑은 공채. 공채.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재작년에 뽑은 친구. 특채?
그때도 공채로 뽑았어요. 공채로. 네, 우리는 그럼, 특채로는 잘. 그럼 뽑아. 감독님은 PD면서 감독이에요? 저는 그냥 감독. 감독이자 대표죠. PD는 PD의 영역은 또 따로 있어요. PD가 골 아픈 거 다 해줘요. 작가님이 한 게 PD예요. 나 골 아픈 거 보니까 나 PD인데? 지금 PD야, 너 PD. 아, 나 지금 골 아파. 나 PD인가 봐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돌고래 유괴단 광고들이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잖아요. 재밌잖아. 네. 그런 아이디어를 쌓는 과정이 되게 궁금한데 네.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면은? 근데 저희는 네.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분업을 해, 분업이라기보다 네. 영역을 찢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아이디어 영상 뭐 만화는 모르겠는데 네. 영상 쪽은 아이디에이션을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가지고 네. 한 가지를 두고 막 의견을 더해가지고 거기서 긍정적인만 추려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네네. 영상이나 광고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해요. 브레인스토밍 안 한다고? 네. 그럼 어떻게? 그냥 그 감독이 알아서. 해요. 아 뭐? 그냥 독재. 독재자. 네. 아 그러니까 난 내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아 예. 근데 어떻게 결과물이 그렇게 좋네요? 근데 이제 역량에 그냥 다 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트레이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한테 일이 들어오면 그 감독들이 다 모여서 두 시간마다 찢어져가지고 두 시간 동안 짠 거를 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서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를 경쟁 입장이구나. 네. 근데 이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아. 지금 채팅창에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돌고래 공산당이래요. 왜? 왜 공산당이야? 혼자 그냥 알아서 다 한다고. 아, 독재한다고? 네, 막 그냥 해서 하지 아니, 경쟁이라니까? 아, 근데 그럼, 저는 여기 약간 공감이 가요. 근데 이게. 경쟁 PT를 했는데 네. 저쪽에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이 메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저쪽을 흡수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합친다고? 네. 두 개를? 합치는데 이제 비중이 좀 작은 쪽을 높은 쪽을 네, 높은 쪽 비중이 좀 높은 쪽에 그 감독님이 맡고 프로젝트는 저쪽에 좋은 요소는 가져와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뺏기는 거야? 저쪽 감독님은?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구하지. 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나 거절 되게 많이 당했어. 네. 아이디어 이렇게. 네. 아 이거 나중에 내가 볼륨 키워서 할 거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해고 뭐 이런 거지. 아. 빨아먹고 그냥 회사가 더럽네. 한 불만 그냥. 다니기 더러워가지고 못 다니겠네. 근데 아, 예.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우리가 하는 광고가 예. 기존의 광고랑은 좀 다른 게 이제 스토리텔링 기반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스토리를 끌어가는 게 네. 좋은 요소들을 막 배치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중심을 잡고 네. 처음부터 기승전결이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독재를 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베이스 유능한 사람이 하는 아이디어 독재. 빨아먹고 숙청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계속 하고 있다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안정환님 나오는 광고는 굉장히 이제 잘 짜여졌다고 네. 생각이 되고 브롤스타즈 광고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네, 포맷이 같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좀 즉흥적인 아이디어도 배우들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거는 광고주한테도 다 얘기한 건데 네. 이제 경쟁 비딩이었는데 경쟁 PT였는데 그 전날 밤에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오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가서 PT를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거의 그대로 찍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추가된 거는 이병헌 선배가 낸 아이디어들이 들어왔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옆으로 가는 거. 네, 그거나 네. 또 몇 개 있었는데 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병원 선배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보통은 광고 모델들이 네. 우리가 A급, S급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되는 배우들이 네. 광고를 작품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보통은. 그쵸. 그냥 네. 빨리 찍고. 빨리 튀어야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막 사람들이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근데 이병헌 선배는 일단은 이거 우리가 오케이가 되고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감독을 만나야겠다. 아, 아 감독을 만나야겠다. 사전 미팅을 하자. 어.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를 다 보고 왔어요. 아. 지금까지 제가 만든 거를. 그리고 야 네가 이거를
이때는 이렇게 아, 감독님이 이건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거는 왜 이런 거냐? 아 물어보고. 물어보고. 어떤 생각인 거냐?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영화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 그러니까 광고도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인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좀 아르바이트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 커리어에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다. 그리고 연기도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분이에요. 같은 병이 들어가지만 저는 제일도 남의 일 하듯이요. 시읒하고 기억만 달라. 그러니까 자기 일은 최소한 자기 일 같이 해야 하나요? 전 제일도 남의 일 하듯이. 야, 이게 한 끗 차이로. 응. 아까도 아침에 성질 났어요. 또 지랄 시작한다고. 시장자들이 전장 그만하라고 해서, 아, 또 지랄 시작하네. 또 이게 건과 헌의 차이다. 완전 대척죠. 완전. 하지만 또 통할 수도 있어요. 끝과 끝은 통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감동하셨겠어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딱 카메라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거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던 게 첫 컷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와서 딱 서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테이크 가고 같이 모니터를 봤어요. 네. 근데 이 모자의 챈 그림자가 네. 딱 이 정도까지만 오면 좋겠는 거야. 네. 근데 되게 세밀한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면으로 보면은 1cm도 안 돼. 네네. 몇 미리 네.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정도면은 좋겠는데 지금도 좋다 했는데 그 정도가 좋다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카메라의 각도랑 자기의 위치랑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 조명의 위치.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딱 1mm 딱 내려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하는 건가? 강박 아니야? 강박이라니. 이게 맞추는 거야 이게. 예, 조절하는 거. 이거 딱 그 평소에 이제 맞춰봐야지 할 수 있거든요. 없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없던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조명의 각도, 카메라 예. 앵글의 각도 이런 거를 다 알아야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연기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하시네요. 그 웃음 욕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장난. 근데 실제로 웃기세요. 왜냐하면 인스타에. 예. 그 변사마 때 그 영상 본인이 계속 올리세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밈이 된 거를 되게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병모님 그거 많이 네. 올리세요. 그리고 보통 지금 브로스타즈 같은 콘티 네. 시나리오를 보통의 배우들은 자기 흑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용인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코미디에 대한 감이 있으신 배우다. 저는 브로스타즈 광고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거기 진짜 영화 배우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막 이순재 님도 나오시고. 네. 어떻게 다 섭외를 했대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돈. 아니, 그거 돈 그렇게 못 줬어요. 그래? 그니까. 그니까 이게 에이전시가 되게 열심히 설득하고 띄워준 것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의 어떤 그 전에 만들었던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배우가 배우를 부른 것도 있어요? 그 신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그 전작을 같이 네. 작업을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기영 선배님도 그랬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스타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새로운 방식의 시도다. 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세계관들을 가져와서 충돌시켜서 뭔가 재미를 만드는 게 한번 해볼 만한 시도인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높게 사주셔서 네. 많이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델비만 막 진짜 많이 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 궁금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로 천냥미 갚는다고 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다 비비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근데 나중에 갚아야지. 공동구매를 하면 많잖아요. 싸게 할 수 네. 있다. 이번에 자문행 때도 갚을 게 좀 있잖아요. 좋죠. 저 그 배성재의 팬인가? 네. 그거 동영상 네. 봤거든요. 아, 그 빚. 갚아야 된다고. 예. 네. 그 속이 시원한 거야. 내가 그걸 보는데. 와. 그래서 팀탑에 나오시기로 결심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속이 전에, 시원해서. 그 전에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다 갚아야 된다고 이러는데. 아 너무 속이 시원했어. 아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3회 드릴게요. 전문이지 전문. 3회 아니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세 번까지. 아니 그러면은 자문행 얘기 나온 김에 자문행 얘기로 넘어가죠. 네 자문행 얘기로 넘어가고. 제가 궁금했던 게 CF 감독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영화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뭐 어떤 평소에 영화 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영화 고래 먼지 하시고 이제 계속 행보가 이제 영화 쪽을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영화는 쭉 해왔어요. 단편 작업은 쭉 해왔고, 네.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도 내고, 네네. 그리고 해외 영화제 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작업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내년이죠. 네. 내년에 장편 상업을 하자라는 제안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어, 원래 들어왔었던 거예요. 자문행 이후에 원래 들어왔던. 원래 그, 네. 저는 영향을 별로 전혀 안 조금도 영향이 없었고 영화만큼도 없었어. 근데 아니 뭐 이럴 수 있죠.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 이거 아닐까 뺄까 하는데 아 자문행 꼭 괜찮은데 할 수도 있잖아. 고칠 수도 마음. 어쨌거나 100% 나죠. 아 본인이 왜 알겠지 그 사람 마음 중에 본인이 100%를 왜 정해 최상일이 100%가 어딨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역할이 또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작가님. 덕택이에요. 제 덕택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몇 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자문행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 괜히 그 했다가 별로 재미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제한적인 환경인데 괜히 여기서 헛발질 했다가 빼! 갑자기 오, 빼! 내가 내년에 할 게 날아갈 수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아, 몰랐네. 고민하고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요. 고민하고 딱 들어와 온 거에 비해서는 처음에 이제 MBC에서 네. 예, 침착한 주말 이제 주말의 영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독님한테 한번 넣었어요. 처음에 돌고래 그 1순위로 예능 예 예능 이제 감독님 맡아주실 분을 제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당연히 깔 줄 알았대요. 그냥 접속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전화 와가지고 전화가 왔나 뭐 문자가 왔나 해가지고 네. 안 해라고 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좀 팀 내부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예전에 네. 이말년 작가님하고 광고를 한번 같이 할 기회 그 네, 있었어요. 그게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안 하게 됐었거든요. 뭐 무산됐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주 작가님하고 이말년 작가님하고 작품 원래 좋아하고 아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제일 컸고 아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제가 내년에는 영화를 할 거니까 우리 팀을 좀 대중들한테 알려야겠다 네. 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네, 고려가 있었지. 성덕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성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겹쳐져서 네, 근데 진짜로 저는 두 분 작품 되게 좋아해요. 아... 그 제가 질문지에 지금 한 페이지가 완전 통째로 빠져있는데 혹시 빼셨어요? 아니요. 이게 완전히 한 챕터가 날아가 있는데 지금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네. 아 피곤해 제대로 인쇄를 안 해놨어. 처음부터 광고 그 CF 감독님이 꿈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광고 감독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회사가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광고 회사가 됐죠?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는 게 광고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근데 처음에는 되게 금방 잘 될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네. 우리 작품 하나 내놓으면 게임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20대 중반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때 이제 이말년 씨 이제 한창 보실 때네요. 그쵸. 그때 나도 봤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찍 깨졌으니까. 롤 모델이었나요? 근데 녹록지 않은 거야. 저 사람도 했는데. 그래서 더 반했어. 나도 못한 걸 저 사람은 했어. 그래서 마음 기축한 곳에는 아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나중에 자문행 딱 들어오면서 아 옳았구나. 이제 성공한 덕후. 이런 아 그래서 성덕인 거예요? 다 풀렸네 퍼즐이. 덥죠? 사전 봐 토할 것 같아. 더워 지금 마음을 들여다봤어 내가.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생각이 없는데 광고가 들어와서 찍었는데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럼 사실상 재능 발견 아니에요? 근데 그게 8년 동안은 네. 좋은 결과가 있는 광고가 없었죠. 아 찍긴 찍었는데 네, 그냥 근근히 팀을 유지하고 빚을
더 느리게 늘어나게 해주는 점도. 그 아니 근데 상을 더 들어왔어. 그 후로는 이제 상을 엄청 많이 타셨잖아요. 몇 개 네, 타셨어요? 그게 이제 캐논 이후에. 몇 개 탔어요, 전부? 셀 수 없이 타셨지. 네. 한 저번에 보여줄 때 보니까 이만큼 있더만. 저희가 한 1년에 그래도 열 몇 개씩은 타는 것 같아요. 열 몇 개씩 탄다고요? 네. 어디서 그렇게 상을 줘요? 서울영상공고제, 대한민국 광고대상, 뉴욕 페스티벌, 뭐 깐느 광고제, 아무튼 뭐 많아요. 그러니까 한 광고로 여러 개를 탈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막 사무실 가면 다 있어요? 막 네, 트로피?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뉴욕 페스티벌은 귀찮아서 트로피 주문도 안 했어. 와! 아! 플렉스, 이게 플렉스인가? 최근에도 플렉스 일화가 하나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받은 상은 시상식 도중에 담배를 피러 나가서 대리 수상을 시켰다고. 어? 해명 어떻게 한번 해명하시겠어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아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갔잖아요. 예. 상을 받으러 갔는데 예. 이제 담배를 펴야겠다. 너무 예. 길어져서 길다. 담배를 피고 왔는데 시상이 끝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팀 PD가 저 대신 올라가서 받은 거죠. 그게 수상이 미리 이렇게 고지가 되지 않아요? 고지가 되죠. 아 근데 받을 거라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담배를 피워 나가서 나가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시상식을 뭔가 그 권위가 떨어뜨리는 행동인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담배가 피고 싶었을 뿐이지. 근데 일부러 그랬어도 일부러 그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일부러 아니라니까. 누가 일부러 일부러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표면 그 공식적으로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네. 아 그리고 내가 좀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 서울영상공고제에서 금상 받는데. 네. 아 또 있었어요 그런 일화가.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금상을 받는지 몰랐어. 아 그날은 안 알려주는 날. 아니야 원래 알려주는데 대행사가 나한테 막 연락을 못한 거야. 아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딴 상을 받으려고 트레이닝을 입고 왔었거든요. 아 기안84야 광고계에. 그 잘생긴 기안84. 어. 아 기안84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각 분야에 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먹어야죠. 그런 거 먹어야죠. 네. 먹을 거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저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과신을 했어요, 그죠? 빨리 피우고 오면 되겠지? 응. 근데 안 됐어. 안 됐어. 아, 그, 저희 자문행 전에 이제 해야 될 얘기가 고래먼지라는 작품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네. 꼭 그,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럼요.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음부터 안 불러야겠다. 아주 귀엽죠. 예. 하세요. 고래먼지는 어떻게 하시니? 웹드라마죠, 웹드라마. 네, 네. 네. 몇 부작이죠? 4부작. 4부작이. 그거 광고주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매드맥스 느낌 나는 이제 망한 세상. 네, 디스토피아. 그리고 그 미세먼지 보다 훨씬 큰 고래먼지. 네, 맞아요. 근데 왜 광고예요? 아, 그게?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매년 콘텐츠를 만들어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콘텐츠로서 문화진흥 네, 기업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광고성이 빠진 적은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고래먼지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AI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네. 네. 라는 기조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자문행도 좀 무리하게 이걸 한 감이 없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고래먼지도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 그것도 무리하겠어요? 네, 왜냐면은 원래는 그 삼성전자에서 그냥 웹드라마니까 예. 로맨스물. 아. 대학생들의 알콩달콩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적인 요소를.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웹드라마가 그렇게 대학생들이나 10대들의 사랑 얘기만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만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여기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한번 해보자. SF. SF를 해보자.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남의 돈이니까. 그리고 제작비가 진짜 적었어요. 아 근데 그 자문행보다는 훨씬 많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문행이니까 네. 기적이죠 사실. 네, 자문행은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기적을 만드네요. 항상 기적을 만드.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고래먼지는 제가 네. 봤을 때는 후속작이 나왔어. 상어먼지. 상어먼지가 뭐예요?
고대 먼지 나왔으니까 상어 먼지. 더 공격적인 먼지. 아, 그걸 만들자고? 그리고 3편. 고래 먼지 vs 상어 먼지. 고질라 대 그것처럼.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프레데터처럼. 4. 고래 상어 먼지. 진짜 내전이다. 왜? 괜찮잖아요. 내 지금 감탄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비슷해. 네. 브롤리 스타즈도 사실 뇌절개그잖아요. 그래요? 계속 아니... 이제 같은 포맷으로 나오잖아. 그런가? 그래서 참 두 분이 둘 다 1위 예상이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뇌절 같지 않던데? 아, 그 고래 먼지가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그거는 또 광고로 반응 좋았을 때하고 이제 어떤 극연출 반응 좋았을 때하고 또 어떤 느낌이 좀 달랐나요? 뭐 기분... 그런 반응이 있고 나서 또 상업 영화나 이런 연출 제안도 좀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래 먼지 이후로도 더 구체화돼서 오고 예. 근데 이제 자문행이 나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고래 먼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제작비를 들으면 되게 놀래요. 아. 한번 놀랄게요. 얼만데? 그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문행의 비용이 알려질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나도 얼마인지 몰라, 사실. 안 되지. 알려지면 관계자가 곤란하니까. 안 돼요. 안 돼.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힘든 그거에서 이제 하셨고 또 준비한 거 하셨죠. 이제 자문행 넘어가시면 준비한 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안 끝났는데 그냥 눈치 보는 거 아니야? 한번 볼게요. 맞죠? 눈치 봤어. 내가 보니까. 아, 상업 눈치를 영화... 보고 있는 게 눈치가 느껴져. 상업 영화를 찍게 되면 어떤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네, 뭐 생각하신 게 혹시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장편 영화를 찍게 된다면 예, 예.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네 개 예. 있어요. 세네 개나 있어요? 하나 줘요. 아니, 일단 줘봐요. 아, 진짜. 뭐 하나만. 하나만? 네, 살짝 까라고 해요. 컨셉. 아, 누가 훔쳐가. 안 돼. 안 돼? 컨셉도 안 돼? 장르. 장르? 약간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드라마인데. 네. 일단 하나는 뇌파드 좀 봐. 하나는 약간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세요? 아, 네, 알아요. 그거, 예. 네, 약간 그런 호텔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네. 얘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 하나. 묵직한 스릴러.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좋다. 그리고 하나는 타임슬립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아내 죽은 남자의 얘기예요. 아무튼. 네. 아. 그래서 아내를 살리려고 돌리는구나. 맞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니 아내를 죽이려고 돌려. 결혼하기 전으로 가. 맞지? 아니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해서 죽이려고 그래. 그래야지 재밌지. 뭐지? 사랑해. 그냥 일반적으로 아내가 싫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재미가 없지. 아내를 좋아해서 죽이려고 가. 근데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놀라운 이유가 있어. 그래야지 재밌지. 근데 왜 감동하신 거 아니야? 왜 죽여요? 사랑하는데 왜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일단. 응. 궁금해. 그 이야기를 박 터지게 짜야죠. 그거 박 터지게 짜야죠.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면서 풀어나가는데 계속 얘가 진짜 좋아해서 죽이는 거야.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좋아해서 죽이려고 이거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아 그걸 모르게 사람들이 헷갈려. 지금 얘가 지금 왜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거 발전은 시켜볼 여지가 있네. 근데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그 전제는 되게 좋다.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어. 짓는 게 어려운 건데 이말년 작가님이 발상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을 좀 귀찮아해서 그렇지. 뭐 하시면은 제 이름 실어주셔야 돼요? 아 이거 안 할 거야. 아 하세요! 해줘잉! 아 해줘잉! 자 다음 아 끝났어요?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또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문행을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죠? 그 자문행에서 그 제목이 뱅크 오브 서울이에요. 영화 제목이.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독님도 많이 보셨죠 댓글. 왜 뱅크 오브 서울? 아 진짜 뭐 예고 나갈 때 엄청 많이 나오죠. 예,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포스터 때도. 속 시원하게 이제 오피셜로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그거는 주호민 작가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 아 생각합니다. 역시 내 해석이 맞았어. 아 거의 이동진이에요. 아 네. 그 서울 소울. 소울. 네. 다시 한번 그럼 주호민 작가님 설명을 좀. 서울하고 소울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대출해서 갚지 못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한국, 네.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 비판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서울하고 서울하고 이제
차용을 한 거죠.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기안84 작가님이 지금 지방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예, 그분 지방 출신이죠. 예. 수원이요. 여기 다 지방 사람들. 여기 그 일산, 여기 안산, 저기 수원.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산업적인 집약이 서울이니까.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원래는 영재를 자문행의 번역본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저희 팀에 이거 자문행 조감독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네. 낸 거였어요. 아. 뱅크 오브 서울에. 아. 그래서 오! 이거 괜찮다. 괜찮다. 어. 이게 진짜 우리 사회의 이야기다. 아. 라는 느낌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 결정을 한 건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슬램뱅크는 어때요? 슬럼버 뱅크 아니, 막 이런 거. 아니 슬램뱅크. 슬램 덩크처럼. 네. 슬램이 뭔데요? 슬램 덩크. 적정적으로 은행. 왜냐면 간절 이보다 더 은행 간절할 때가 없잖아. 슬램뱅크. 아르며. 왜 안 해요? 감독님 따고 안 하네? 평상시에는 엄청 하는데. 안 해주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 뱅크 오브 서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에요. 성재는 네. 왜 야근을 하는데 혼자 하는가? 부하 직원 안 시키고. 왜냐면 그때 촬영할 때 부하 직원 그 연기자분들이 다 있었는데 네. 왜 굳이 왜 뭐 가용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제작비 문제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뭘까 과연 이게?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중간에 얘가 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잖아요. 들어오라고. 네, 네, 네. 그때 직원들이 얘를 쳐다봐요. 네. 네. 얘네들은 이미 직감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늘 일을 떠안아왔고, 과장, 네. 성재가. 네. 성재의 팀원들이니까 성재가 일을 떠안으면 얘네들도 같이 해야 되는 지금까지 전사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나왔을 때, 일을 떠안고 나왔을 때 표정만 보고도, 네. 또 시작했구나. 또구나. 라고 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티를 내죠. 네. 그리고 복도에서도 얘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통화해봐지 된 거 아니야? 이게 뭐냐. 뭐, 자기 혼자 하는 건 몰라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성재가 아예 직접적으로 듣죠. 그쵸, 네. 계단 뒤에서 이러고.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입지가 단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건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세팅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있고 위든 아래든 치이고 있는 이 인물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이 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그냥 총대를 맨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요? 과장인데 힘이 없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같은 과에 있는 부하 직원이 바라는 거는 위에 과장님이 좀 카발 많이 좀 쳐줘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회사에서 좀 주목받는 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일을 좀 줄인다거나 네. 뭐 아니면 좀 뭐 귀찮은 일을 좀 옆으로 막 토스할 수 있는 그런 네. 걸 좀 원하는데 이득을 사내, 보는 거죠. 사내 정치 같은 걸 원하는데 못하는 인물이에요. 받아왔어요. 근데 아 싫어. 근데 싫은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하 직원이 야근을 안 할 거면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좀 그렇게 근데 이제 성재가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이 시키면 하긴 해야 돼. 근데 성재가 이미 직접적으로 자기 욕을 하는 걸 들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못하는 거지. 아. 너무 그 좀 약한 캐릭터예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문행까지 가가면서 미친 듯이 레드불을 들이키면서 네. 이 일이 어떻게든 성사가 돼요. 분바차를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때 이 후배 팀원들은 박수를 쳐. 아까 말년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목받는 결정이 난 거야. 그리고 아 막 3차 가자고 막 달라붙자. 그때 이제 성재가 그 모습까지 계단에서 들었던 말과 얘네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에 나한테 하는 태도. 이런 걸 보고 대쌈스베 거기서 히스테릭하게 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렇게 연결이 팍팍팍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안 하지? 근데 왜 했을 때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이 이제 야근하되 비협조적으로 해. 비협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앉아만 있는 거나 카톡 하는 게 막 나오고 아니면 뭐 눈치 봐서 뭐 누구 뭐 아프다고 해서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계속 막 빠지는 식으로 가던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식. 그리고 성재 혼자 일을 하고 나중에 와 했을 때 더 좀 인간이 좀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사람 걔네들이. 근데 그러려면은 좀 컷이 좀 많이 필요한가? 분량이 좀 더 필요한가? 이야기를 좀 더 담아야 돼서? 아무래도 전 뭐 모르니까.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장은행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감상평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래먼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웹에다가 이렇게 단편 영화를 푸는 게 되게 위험하지만 네. 되게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날것의 피드백. 날것의 피드백을 받으니까. 네. 근데 제가 해줄 수도 있어요. 날것의 피드백. 너무 레어야 너는.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 장편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근데 단편하고 장편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단편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 그쵸, 단편 영화 호흡이 단편 영화의 호흡이 사실은 있고 네, 단편 맞아. 영화에서는 이제 하나를 물고 쭉 예, 그것만 보여주는데 되게 네. 러닝을 쏟아야지 그쵸. 사실 나중에 메시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편을 보는 잣대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면 아,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길어져 버려. 그래서 더 이상 단편 영화가 아니야. 그러면 얘기가 안 끝나. 그래가지고 아, 물론 잘 그 안에서도 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장편의 호흡하고 단편의 호흡은 다르다라는 게 사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게 좋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도 하려면은 또 할애를 해야 돼. 이후의 분량을 또 이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아내 역할 네. 거기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내가 너무 이제 좀 찰떡선이 없는 얘기를 한다. 지금 우리는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이 힘든 걸 쭉 봐왔으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네.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아내는 이제 결정타를 뭐 이혼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더 힘들게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도 뭔가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행 마지막에 아내도 이제 자문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얘가 떼쓰는 것 같이 나와.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어? 지금도 이제 충분히 힘든데 아내 역할이 없어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될 것 같다.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댓글도 모르겠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토요일인가? 토요일에 아마 유튜브에 합본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1편하고 2편하고 합쳐진 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내 부분도 그렇지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데칼코마니 같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은행원이 영화 네. 시작하자마자 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쵸, 라는 얘기를 예, 해요. 예. 근데 그걸 나중에 은행장이 받아서 내가 분명히 말했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중간에 택시기사가 욕을 하니까 성재가 뒤에서 택시기사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반대로 택시기사가 성재한테 죄송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기영 선배가 예. 그러니까 상무가 상무님 얘기를 하죠. 그 고생 끝에 승진이 온다라는 네.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말년 씨가 그 더빙한 부분 네. 금봉수 씬에서 이제 똑같은 대사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희순 선배가 얘기를 하죠. 네. 성재가 부라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사실 안 해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나중에는 얘도 그 주인공이 겪었던 거를 다시 한번 겪게 되면서 자문행으로 가는 이 구조가 있는데 네. 우리는 방송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이 데칼코마니를 반으로 찢은 거지. 네. 그리고 이것만 보니까 아 1, 2부로 나뉘어서 그 대칭 구조가 잘 안 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편하고 단편하고 이것도 다른 점인데 우리가 주인공이 성재잖아요. 근데 성재가 안 나오는 씬이 한 씬인가 두 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집요하게 이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물의 1인칭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나는 성재의 목이다. 계속 옆에 있는 거야. 그렇지. 목이 시점으로 보는 거야. 성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인물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저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압박을 받으면서 달릴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또 회사에 충실하다 보면은 가정에는 충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사회의 시스템이. 네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지만 아내가 나빠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자기 있어. 자기의 삶이 있고 극한까지 치달려 있었다.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남자가 왜 이러고 있는지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남편이 없고 남편이 죽었고 자기 무릎을 베고 아들이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아내는 며칠간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네. 장례를 치르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단한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되죠. 네. 그리고 자문행으로 자문행이 가는 열려. 거. 네, 가는 거잖아요. 잠이 필요해 또. 왜냐면 얘는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요? 또 그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네. 그 이제 부장님이 부릅니다. 네. 그 성재 과장을 불러서 이번 뭐 프로젝트 중국건 몰라? 자네가 맡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골프를 치는데 누가 부장님이 골프를 치냐고. 아 그게 왜 부장님 골프 치면 안 돼요? 아니, 부장님은 보통 자기 방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부장이 낮은 직급이에요? 부장이 자기 방이 있어요. 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회사마다 이제 부장의 직급이 네.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무랑 상무로 상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네. 지금 상무를 전무로 올리고 네. 그 사람이 상무였고 네. 라고 했었는데 근데 회사마다 이 부장의 위치가 다르대요. 아~ 직급에 따라서. 거의 이게 임원에 가까운 부장님이 있고 막 갓 부장님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대기업에서의 네. 상무 정도의 위치를 그 정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긴 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회사를 다녔던 친구가 얘기를 해서 바꿨다가 네. 안 그런 데도 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이지만 그 골프 칠 때 쓱 올라오잖아요. 누구누구 부장 가로치고 상무에 거의 근접한 사나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 상무와 거의 권한대. 파워가 비슷함. 이 회사에서는 비슷함.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난 했으면 좋겠어. 별명 뭐 거의 상무 거의 힘, 민첩 뭐 이렇게 매력 수치 다 나오고 뭐 그렇게 뭐 멋있는 거 막 일본 막 만화 보면 막 뭐 이명이 붙어있잖아요. 그렇게 딱 뭐 아 그리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물류팀의 뭐 늙은 거위 뭐 해가지고 그렇죠. 괜찮아요. 아 그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영화 이제 회의할 때 네. 침착맨님이 이제 거북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마주방에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대칭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예능하고 같이 어우러진 대칭이네요. 아니지. 그리고 중간에 계속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아 매달려 저희가 네. 그 소혜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북이는 왜 갔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칭인데.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능에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완결성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차피 작품만 단편만 탁 나가는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예. 앞에 예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연결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예능 그 몇 화죠? 우리 저 나왔던 게? 2화. 2화에서 그 거북이 가지고 주 작가님을 되게 놀리는 이말년 작가님의 표정이 네. 너무 떠올랐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 진짜 나는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그날이 이 사람이 가진 행복의 최대치다. 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제가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해.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이말년이 또 웃는 걸 보고 싶다. 아니, 그래서 그리고 주 작가님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그걸 좋아해. 어. 내가 볼 때는 그걸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어. 아 맞아요. 저는 네. 그 놀림을 당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이마일련이 행복한 걸 좋아해요. 삼각관계네요. 서로 다 제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나는 어느 손을 들어요. 테리우스냐 아니면 이제 안소니냐 지금 질장미 소녀 캔디가 됐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북이를 넣는데 전형적으로 그 뭐 그 금거북이가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원래 금두꺼비여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그래서 뺐어. 본편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 내가 본 거 뭐지? 예고에만 나와. 아. 아. 낚시야 낚시. 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는, 영화에? 예고편하고 네, 본편 다른 장 있어요. 사기잖아요. 네. 맞아요? 사기예요? 사기는 사기예요. 왜 사기쳐요? 네. 제가 사기쳤습니다. 할 말이 없네. 나 몰랐네. 나 왜 그래? 난 당연히 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뭐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에 그 미스터 샌드맨이 나왔어요. 그 네. 샌드맨으로 성공한 이유가 뭐죠? 원래 좋아하시는 곡이었어요? 그 노래? 아 그 이거 시나리오 쓸 때 네. 그 저희 팀의 이제 다른 감독이 저한테 네. 이 노래 되게 좋아요 하고 추천을 해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잠에 대한 노래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샌드맨이 잠의 요정이거든요. 네. 예, 서양의. 그래 근데 그 가사를 직접적으로 우리 내용하고 붙지는 않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어우러지게 몽타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엔딩씬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샌드맨이 나와요. 네 맞아요. 마빈 게이의 샌드맨도 나오고. 네. 전 그걸 따로 녹음한 건 줄 알았어요. 아 마빈 게이 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원래 음악에 잘 모르니까 다른 버전이 나올래? 어? 따로 비트를 찍은 건가? 가수를 불렀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샌드맨 나오는 장면이 되게 경쾌하잖아요, 노래가. 근데 이 이야기는 되게 음울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좋았어요. 네, 재미가 역설적으로. 있죠. 예. 네. 마빈 게이요? 마빈 게이. 그러니까 게이가 성이에요? 네. 자, 다음 문제, 아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잠을 차압하는 과정이 생겨요. 근데 그 차압하는 과정에서 그 차압하는 과정에서 구독 감사합니다. 토마스의 악몽의 자루 괴물이 샌드맨 맞죠?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지 않아요?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안 봤어요. 기계가 말을 했어. 네 이게 그 타이핑을 하면 읽어주는 시스템 있어요. 맞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 아 그거 봤어요. 맞아요? 샌드맨? 샌드맨 뭐야? 팀 버튼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그 나오는 예. 자루 괴물이 샌드맨 맞냐? 그걸 안 봤는데. 그 안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 그 기억에 남는 닉네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잠을 차압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제 원작에서는 한 죽어요. 그냥 잠들듯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강제로 네. 이제 차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연출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얄팍한 이유인데 네. 택시기사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네. 그 구조를 가져가고 싶은 게 좀 크기는 했어요 네. 사실은 네. 아 서순이 바꿨네요 네. 그렇죠 이 그 네. 임팩트 있는 그림이 들어가고 싶어서 네. 이유를 만드는 거네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로 죽는 게 아니냐 네. 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졸음운전도 사실은 과로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깜빡 잠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잠을 못 자서 벌어지는 죽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도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이에 걸어가다가 치여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잠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과로에서 죽는 게 과로사일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소에도 사실은 차압 당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혼자 체념하고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떤 그 자문행의 구조상 차압 그거를 되게 일반 사람에서는 연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사실은 잠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원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재가 그 마주하고 예. 동근 선배가 상복을 입고 횡단보도 앞에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마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슉 일면서 연기가 거치면서 보게 되는 게 소혜가 벗어놓은 가방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소혜가 뛰어내려 옥상이란 얘기지. 근데 거기에 자문행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혜도 사실 동근 선배를 만나가지고 자문행장을 만나가지고 차압을 당해서 자살을 한 거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건 어때요? 소혜님의 분량이 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연이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예능적으로 흐름이 분위기가 맞아.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저희 그 뭐 배우입니다. 배우입니다.
저희 배우입니다. 간판 배우입니다. 뭘 계속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 소희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주연 배우라고는 안 했겠죠. 네. 비중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늘피자면 마지막에 네. 자문행 그 소혜 씨가 이제 그 뭐 자살을 하고 네. 은행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아, 거기 있는 은행원들도 다 과로사 사람들이야? 네. 그걸 은행원을 등장해. 그 의견도 있었어요. 물귀신처럼, 잠귀신처럼. 성재가 죽었잖아. 네. 근데 나중에 아내가 왔는데 성재가 거기 앉아서 이거 하고 있고 아내를 못 알아보면 어떠냐. 아, 그것도 되게 좋다. 뭐 그런 얘기도. 그리고 소혜가 먼저 왔잖아요. 네. 갈고. 거기. 면접 봐, 면접 봐. 그러면서 소혜 씨가 골프를 치면서 이래. 이번 그 자문행 건은 B팀에서 맡아줘야겠어. 그러면 여기 있던 직원이, 아! 괜찮다. 그리고 다 회식하는데 정종 맞아. 그 제사 지낼 때 먹는 거. 괜찮죠? 괜찮다. 괜찮죠?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안 줬잖아요. 항상. 왜 안 줘, 그런 아이디어를? 감독님 이거 하실 때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셨어요. 시나리오를 짰는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 의구심이 들거나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도 좋다. 그때 막 미국 가고 그랬잖아. 근데 거의 그때 저희가 이제 의견이 거의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그게 제가 그때 멘탈적으로 좀 힘들 때였지. 안 좋아가지고 네. 저는 이게 그때 좀 미안했던 게 감독님이 이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이유가 그냥 뭐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서 하신 그쵸. 게 100%거든요 사실은. 네. 뭐 이걸로 뭐 엄청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뭐 하시는 거 잘 되고 있고 뭐 하는데 그래서 뭐 같이 해보려고 한 거 같은데 마지막에 그 벌주 마지막에 마시는 사람처럼 혼자 그냥 다 떠맡아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한 감정을 제가 쉽게 잘 안 느끼는데 미안해졌어요. 아니, 근데 나 그때 좀 진심이 느껴졌어. 아, 우리 그때 예. 그 딩고에서 예. 셋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말년 작가님이 갑자기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뭔가 정리를 하지.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지. 맞아. 그 얘기 했었죠. 그때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염치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근데 안 하지 않았어. 근데 행동하지 않는 염치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있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있어요.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에요. 미안한 감정만 갖고 있어요. 입양심. 근데 사실 저는 원래는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작가님들하고 티키타카 이렇게 그죠? 뭔가를 새로운 걸 짜기라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연출을 해오면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안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원작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두 번째인 것 같네. 첫 번째는 이제 병재 씨, 유병재 씨랑 뭐 할 때 네. 그거 600만 불 그거 그거 말고 그 승부 조작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처음 그랬고 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쓰거든요 그냥 이거 들어올 때 작가님 작품들 좋아하니까 같이 뭔가 의견 주고받으면서 뭔가 오리지널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한 거죠. 그다음에. 변명을 하자면 이 아저씨 때문에 내가? 자문행 좋다고 계속 우겨가지고 자문행 되죠. 맞죠? 악의 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 써가셨을 때도 아 이거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데 아니 이거 좋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가. 아 근데 자문행 방향이 결정된 데는 주 작가님 영향도 컸어요. 이런 것이 추하대. 독재자가 있어야 돼 원래. 나 장성태. 독재자 장성태. 옆에 붙어가지고 한 명. 이거 해. 라이벌 몰아내려고. 그때 자문행. 그러니까 원래는 MBC랑 주 작가님이 자문행을 영화화하기를 사실 원했죠 처음부터. 예. 그렇죠. 나는 아 이게 이 금액과 이 기간으로 이거를 한다고? 자문에 힘들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너무 위험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되게 암울한 내용 네.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네. 이거를 대중들한테 탁 던져서 내놓는다는 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문행이라는 게 사실 판타지가 있는데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잘 구현할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아 이걸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제 의견도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다가 아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 주 작가님이 일본판 기묘한 이야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문행이 만약에 영어가 된다면 약간 이런 형태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엔 되게 동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문행을 코미디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 원래는 MBC가 원한 거는 코미디였거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거리 있잖아요. 네네네. 자문행의 사거리의 비주얼이 딱 떠올라서 아 이거는 그러면 돈을 좀 타이트하더라도 네. 여기서 찍으면 자문행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랑 그 자문행 비주얼이랑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문행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자문행 원작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왕 이렇게 가는 거 흥행이고 나발이고 흥행이고 나발이고 진짜 TV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을 보여주고 싶다. 아,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치. 좆대봐라. 아, 좆대봐라. MBC 좆대봐라. 아, 좆대봐라. 네. 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험한 분이구나. 예. 네. 근데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거 작업하고 나서 네. 놀란 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쵸. 사실은. 네. 되게 메시지 위주고 네. 드라이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 약간 이말년 작가님하고 주호민 작가님에 대한 예능의 그 역할이 있었어요. 네. 예능에 앞에 깔아준 게 네, 맞아요. 그 광대짓을 계속 해놔가지고 그래도 좀 그 있잖아요. 같은 짓을 해도 식구가 하면은 하고 학예회에서 자기 그 자식 나오면 몇 번째 줄인지 다 보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재미없잖아. 그런 것처럼 더 애정이 간다는 거. 네, 맞아, 맞아. 네. 이게 재밌게 볼만한 내용은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몰입해서 보고. 그리고 그런 점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그래서 약간 부담도 됐어. 근데 원작을 아시는 분은 원래 사실 별로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그 원작이 있는 것보다는 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했듯이 주호민 작가님하고 저하고 감독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굳이 제 원작으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네. 네. 아니 굳이 그냥 이쪽에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해서 영에서 시작해서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력이 없었죠. 사실 제가 뭐 스토리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재밌게 나올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난다 이거는. 큰일 나면 MBC가 큰일 나요. 뭐 우리 할 바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이제 쓴 거 있었잖아요. 그 명저 오가? 명자 오가락이 오가락. 있었잖아요. 아, 오락가락 오가락이. 그걸 사실... 보고 저는 자문행을 해야겠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MBC에서 편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원래 훨씬 더 오락가락해요. 맞아요, 맞아요. 몇년 뇌전의 끝이에요. 한 10번은 오락가락해요, 원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배우의 연기가 들어가서 실생활 연기. 아!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상한 뭐라고 해요? 쿠세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버릇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 이걸 딱 넣으면은 아, 좋지 않았을까. 아 근데 나는 이말년 작가님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는 게 네. 저는 그때 우리 딩고에서 네. 처음 만났나? 딩고에서 처음 만났나? 네. 저희요? 아니 저희 작업 거기 그 사무실에서 처음 뵀는데 어? 딩고 회의실에서 처음 만나지 않았어요? 아 딩고에서 처음 뵀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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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다 근데 그때 우리가 원래 그게 기억나는 게 주말의 영화 이 그냥 예능 파트에서 네. 영화를 하는 명분을 줘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이말년 작가가 이제 만화를 못 그리게 돼서 예. 영화에 도전하는 게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설정을 짜고 있었는데 예.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원랜드에 갔다가 예. 손목을 걸었다가 손목을 잃는 게 어떠냐. 다 잃어. 그래서 첫 장면이 발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그려져. 평상시랑 똑같이 발로 그린 거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좀 코드가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손으로 하면은 그림이 똑같으니까 발을 거는 걸로. 강원랜드에서. 발을 걸고 손은 멀쩡한데 그림을 못 그리게 된 상황이에요. 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은 멀쩡한데 그림을 못 그리게 된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얘가 들어갔었었죠. 근데 그게 너무 설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첫 이 모든 예능 뭐 영화 다 합쳐서 그 첫 발을 동대를 가면 이말년 씨가 강원랜드를 뒤로 하고 쩍뚝쩍뚝 나오는 거에서 시작을 했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다. 아, MBC가 담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었다. 아, 그래서 너무 컸다. 그래서 그 오락가락 오가락이나 그 어떤 즉흥적인 거 한 5분 시나리오 짜가지고 그 찍는 용으로 제가 감독님한테 그 끝나고 실제로 그 자문행이 파트 2까지 끝나고 잠을 4일 동안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4시간? 네. 근데 안 믿더라. 3일 동안? 안 믿어. 3일 동안 4시간. 그래서 그냥 속으로 또 말도 안 돼. 유단 떠는 거 싫어하잖아요. 유단 떤다. 유단 떠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아 나는 아무리 안 피곤해도 잠을 그렇게 자는데 엄청 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이게 되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체력적으로 한 살 많지. 예.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좀 못하고 이제 독박 쓰듯이 하셨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냥 뭐 다 지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문행을 한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말년 시리즈라는 거를 사실 저는 이말년 시리즈가 되게 사람들이 그냥 병맛 만화 네. 로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 면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거 이말년 작가가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아, 사람들이 몰라. 긁어주네. 저는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말년 시리즈 월드컵 할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다시 보세요. 내가 긁어주니까 너무 시원해. 그 손형 이거 긁어주듯이. 아무튼. 그래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끝났지만 아 좀 침투부 같은 데서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사진 그 폰카로 간략하게 좀 찍을 수 있는 영상물을 좀 제작해 보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되는 거 다 네. 스케줄을 그 빼시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랑 핸드폰 영화 찍어야 되니까. 돈 안 되고 재밌는 걸 하자.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고 고민하시고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되면 이제 소맘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알아두시라고. 이 멤버 라이벌이 있어. 네, 라이벌이 지금 소맘이거든요. 라이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맘이 또 갤럭시 9이에요. 지금 채팅창에 의혹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CR로 광고를 쓸 거 아니냐고. 아니요. 아버지가 과자 공장 CR로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만 돈 안 되는 거고 작가님한테는 돈도 안 돼요. 아버지 회사가 되는 거지. 돌고래 유계단을 써? CR로 한 거예요? 아니 유계단이 아니고 사장님만 하는 거지. 사장님 폰 뭐예요? 저 아이폰이요. 아이폰 유저예요? 네. 몇이에요? 뭐지? X? 그 최신 거? 최신 건지 원래 예술가들은 다 아이폰 씁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는데요? 아 이거 커피빈 이거 뭐야 이게? 가져왔네. 뭐야? 뭐야? 이게 휴대폰인 줄 알았어. 왜 갖다 줘야겠는데? 네. 7번 돌고래 절도단이라고. 그 감독님은 지금 오늘 초대석이라서 계셔야 되니까 주호민 작가님 갈래요? 제가 갈까요? 아 이따 갖다 드리면 돼. 아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돼. 아 이따 갖다 제가 줘.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아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그럼 잠깐 쉬어요. 그러면 호민이 형이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하고 계세요? 예. 그 질문지도 좀 여기 지금 작성을 하고 이게 지금 발견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디 거예요 이거? 어디 거예요? 커피비야 앞에. 갔다 와요 그럼. 이거 좀 추려요, 이거. 네. 그리고 질문할 거리가 좀 약간 부실하니까. 부실한 여기 지금 실시간에 물어봐가지고 좀 보완을 좀 해야 돼.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제가 기억. 펜은 이거. 예. 누들프 이걸로. 예.
담배 피러 가서 담배. 둘 다 담배쟁이거든요. 지금 그게 돼서 쿨타임이 돼가지고. 아이고. 와 스트리머 주팔린. 재밌는 질문들이 남았네요. 이거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방지모. 그동안 침펄이 쓴 영화 시나리오 평가는 어때요? 저희가 쓴 시나리오? 엄청 좋지 않아요? 거기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돌고래유배단 신우석 감독님 인터뷰 저스트 채팅. 방송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대요. 지금 트위치가 오류가 났나봐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그 저희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이렇게 앉았잖아. 제가 81년생, 감독님이 82년생, 침착맨이 83년생 이렇게 한 살 차이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9살, 38살, 37살. 제가 이제 제 형이죠. 감독님이 동안이라고요? 자문행 성탄 특설 영화로 9시에 편성된다고 뉴스 나오던데 TV로 나오는 게 맞나요? 슈이 슈파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네, 성탄 특선 영화로 그 1편, 2편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그 TV에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탄 영화치고는 좀 암울하지 않나? 보통 행복한 거 보지 않아요? 약간 이제 훈훈해지는 거?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자문행 보기. 아, 내일 진짜 성탄절이네. 다들 뭐. 난 약속 없어요, 진짜. 난 없어. 나 진짜 없고 저기 애기들 선물 저기 준비한 거 있어서 그거나 이제 밤에 몰래 머니마트 놔야죠. 그 12월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덕분에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그 산타 할아버지 팔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굉장히 많았고 막 연기도 했어요. 가끔씩 예를 들면은 막내가 말을 너무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어 안 되겠어. 너 지금 산타 할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할 거야. 여보세요? 예, 산타 할아버지. 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무슨 저기 중국집 전화하듯이. 그러면은 막 갑자기 뚝 끊죠. 막 갑자기 말 잘 들어. 막내는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선물이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굴삭기가 달린 트럭을 갖고 싶대요. 장난감 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보여드릴까? 중장비를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장난감만으로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게차도 있고 덤프트럭 포크레인 있고 불도저 있고 지금 이번에 시티 굴착차까지 오면은 이거는 뭐 뚝딱이야. 타워크레인만 있으면 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레미콘도 있고. 왜 안 오시지? 할 말 없는데? 그 이제 지금 자문행 질문은 다 했고요. 이제 카페를 통해서 감독님께 받은 질문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 하려고요. 그거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자문행을 틀어놓고 코멘터리를 하려고 했는데 재채기 코멘터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또 상영도 하니까 아쉽네요.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내일 또 바로 출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문행 오프라인 상영회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극장을 대관해 가지고 이제 스크린에서 틀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토크도 하고 뭐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아마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링크가 이제 조만간 열릴 텐데 그거 열리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재밌겠죠? 자문행이 되게 커졌어요 일이. 그게 이제 조만간 공지가 올라올 테니까 누가 올지도 그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응? 감독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너 어디 갔다 왔는데? 갖다 주러. 아. 자, 그 좀 추리셨어요?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침투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우석 감독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질문을 받았어요 한 열흘 전부터. 네. 무려 230개가 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네. 좀 추려봤습니다. 네. 그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일 많았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솔직히 침착맨한테 짜증 난 적 있으신가요? 없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없죠. 아 진심으로 짜증 난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억지로 짜내시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웃길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상하네. 성덕이에요 성덕. 성공한다. 이럴 때 짜증나. 아 이럴 때 이럴 네. 때. 하지만 그때 기분 나쁜 짜증이 아니야. 행복한 짜증. 은혜를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 은혜를 갚을 기분. 근데 싫지는 않은 기분. 아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웃었어 솔직히. 그리고 그때 저는 그런 유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아 너무 얕은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진심이 개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진짜로 한 얘기인데. 뻔뻔하고 굉장히 흑백 놀리고. 그리고 그때 주 작가님이 거북이 등 쿠션 가지고 등 딱 했잖아요. 그때 진짜 아 천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진짜 웃겼다. 호민이 형이 껍데기 한 거. 아니 여기서 그럼 거북이 얘기 나온 김에 생각이 났는데 저 알 낳는 엔딩 왜 안 쓰셨어요? 제가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웃겼거든요. 그게 예. 공식으로 안 들어갔죠. 예. 진짜 웃겼는데 네. 이제 B 엔딩이어도 네.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 짜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친다라니요 내 연기가 맞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뭐 포장하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유를 찾다 보면은 그게 다른 표현을 찾고 싶은데 맞는 거 그게 저 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 이게 그 분위기는 이게 쭉 이렇게 좀 큰 변 이 확 이렇게 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비엔딩도 코미디로 가기는 하지만 성재가 다시 꿈에서 깨면 다시 야근하고 있는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틱톡 버전에 있는 거잖아요. 인터랙티브. 네네네.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선택해봤자 해피엔딩이 없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알 낳는 곳까지 가버리면 알 낳는 건 진짜 웃겼거든요. 근데 진짜 파괴력은 있지만 네, 파괴력.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 이해했습니다. 버렸죠. 근데 그 아쉬운 거죠? 저요?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런 배우들 앞에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아 근데 저는 주 작가님이 연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못하고 제가 진짜 못해요 연기를. 연기를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좀 그게 없으니까 수치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별개의 문제 수치심하고. 아, 근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그리고 진짜 배우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탁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주 작가님이 너무 탁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순간 거북이였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어요. 기억도 안 나고 실제로 거북이어서 예, 예. 약간 즐기시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이말년 작가님이 그걸 또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충 이제 잡냉 얘기는 된 것 같아요. 네. 뭐 준비가 됐나요? 없죠. 이제 그거는 잡냉 관련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좀 진지한 질문도 있었어요. 실제 이런 연출을 꿈꾸시는 학도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에게. 이런 영상 연출에 필요한 자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재능. 타고나야 된다 그냥?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야? 어 그리고 재능. 또 재능. 근데 저도 재능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뭐 단어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타고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컸고 거기서 뭘 배웠느냐가 그 사람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게 뭐 그게 연출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연영과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네. 뭐 연영과를 갈 건데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고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저도 고졸인데. 훈민 형도 고졸이에요. 가방끈이 되게 짧으시네. 제가 제일 인텔리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쉽게 안 질리는 것도 재능이에요. 영화 하려면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쉽게 안 질리는 것도 재능. 지금 안 질리셨어요. 8년 동안. 그 생활고에도 그 안 질리고 질려버리지 않았다. 그것도 재능이에요. 근데 그게 재능 아니에요? 그것도 질리지 않는 것도 재능 아니에요? 질리지 않는 게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좀 약간 그 깡. 깡도 재능 아니에요? 깡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어우러서 말할 때 그냥 뭐 포괄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아,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막 강연 같은 거나 뭐 하게 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재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진지한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다른 재능이어서 그렇지. 네. 근데
용기가 없으면은 그만큼 못해. 아~ 자기 재능만큼 펼쳐놓을 수가 없어. 아, 아 용기. 예. 네. 근데 용기도 재능이야. 그렇지. 맞아. 그러네. 근데 용기를 내면은 도안이면 뭐야? 그렇지. 걔 걸 안 나와. 근데 뭐가 나왔을 때 다시 던질 수 있는 용기. 근데 던졌는데 재수 와서 뭐야? 아, 도가 나왔을 때. 지금 계속 도로 8턴 도 했는데 그다음 뭐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근데 9턴에도 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 10번에도 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팔자다. 운명론이다. 자, 다음 질문. 시간과 예산이 충분했다면 자문행에 추가하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아, 이게 저는 좀 있는데. 예. 근데 좀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몽타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문행에 갔다 와서 중국 건을 이루기 위한 1분짜리 몽타주가 있어요. 네. 네. 그 거기랑 그리고 그 미스터 샌드맨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일을 점점 심하게 하고 점점 히스테릭해져가고 네. 점점 성공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파트가 있는데 네. 이제 러닝 타임 때문에 그 부분을 몽타주로 해결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자문행을 제대로 영화화하려면 러닝 타임이 60분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파트까지 드라마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훨씬 더 완결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방송 편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펼칠 수는 없고 그리고 저는 자문행이 뭐 제가 안 하더라도 장편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제가 60분으로 예를 들었지만 100분으로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고 그래서 좀 그걸 축약하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좀 추가됐으면 좋은 부분이 네. 그 성재 라이벌 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장. 촉망받는 네. 그 상무한테 네. 그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제 붙어요. 네. 근데 성재가 이기고 흡수돼요. 피콜로처럼 아군이 돼요. 근데 아, 진짜로 근데 흡수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니죠. 아니죠. 네. 정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닌 손잡고 다니는데 가르치고 물리적으로 흡수된 건 아님. 2인 삼각. 손을 잡고 다닌다고? 2인 삼각 어때요? 손 잡고. 2인 삼각 좋아요. 아 괜찮다. 봐봐요. 같이 얘기하니까 디벨롭이 되잖아. 어. 2인 삼각으로 다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왕도 스토리를 좋아해요. 네. 익숙한 스토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학원물에서처럼 전학생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을 넣기가 애매해. 왜냐하면 그 정도 유명했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건물이니까. 네. 전학생이 온 거야. 아. 하도 일을 잘했는데 불법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회사 내에서 징계를 먹어가지고 리베이트 너무 빠졌어. 징계를 먹어가지고 부패한 직원인데 1년간 근신 어디 뭐 쉬었다가 온 거야. 걔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성재와 그 라이벌이었던 애가 이제 한 팀을 먹고 싸우는데 그 뭐야 원리 회사 폭력물이야? 원리처럼 그 아 그 무슨 그 학원물 그 원리가 있어요. 아군이 된 적은 약해져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이렇게 타해서 나중에 그 걔 전학생도 같이 우리 편이 돼가지고 상무 이제 상무를 아. 이제 타도하는 거죠. 하지 말까요? 아니 난 너무 좋아. 뭘 좋아. 좋아? 얼굴이 좋은 얼굴이 아닌데. 나 이걸 노인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배경을. 어? 그 노인들이. 어. 그 경로 우대증에 잉크도 안 마른 놈들이 이러면서 막 70대 밑으로 다 모이라고 80대들이. 그거 이미 개콘에서 했어요. 했어요? 아! 그 개콘에서 했어요. 노인들. 지나가세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왜 잘생기셨죠? 직접 연기를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아, 저는 없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말씀 좀 자주 듣긴 하죠. 잘생겼다. 아니에요. 아니 내가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어. 지금 여기도 지금 채팅창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가 지나가다가도 댓글로 봤는데? 그러니까 감독님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거죠. 민망한 거지. 아무튼 그런데 뭐 어떤 보통 뭐 영화 감독님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몇 컷씩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자기가 직접 자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히치콕, 타란티노 뭐 한 컷씩 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없었어요? 욕심 없으세요? 별로 전혀 없어요. 네. 고생한 안정환이래. 안느.
아니, 신느 신우석 감독님입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영화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앞으로 계획이 감독님은 영화 쪽으로 이제 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요. 이제 CF는 좀 줄이고 하시긴 하시대. 다른 감독님이 하고 돌고래 유괴단에 아니, 직접 하시긴 하시대. 저도 띄엄띄엄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향을 좀 주력을 바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오. 네. 전환점이네요. 그러면 인생에 또 다른 이제 또 8년 고생할 수도 있죠. 그 얘기하는 얘기하고 있는 데가 혹시 저희인가요? 그 핸드폰 영화요? 네. 뭐예요? 오락가락 오가락. 오락가락 오가락이에요? 그러면 돈 안 되고 재밌는 거 그냥 하는 걸로. 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쏘맘 이길 수 있겠어요? 아유, 힘든데. 지금 이 자리 지금 경쟁하셔야 돼서 쏘맘이 되게 잘 찍어요. 쏘맘이 찍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구독과. 쏘맘 되게 잘 찍어. 네. 쏘형이 찍을 때 쏘맘이 그 찍은 거 있었거든요. 호평 받았어요. 어떻게 앵글이 저렇게 이쁘게 나오냐고. 그래서 그 앵글은 사랑이 담겨서 그래. 맞아.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한테 실제로 카톡을 보냈어요. 감독님이 안 하면 쏘맘이 할 거다. 네. 그리고 쏘맘 갤럭시 9이다. 긴장이 화질 좋다. 화질 좋다. 야, 이거는 갤럭시 F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데. 문제 커질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실 수가 있겠네요 제작에. 그렇죠. 아, 내년부터요? 벌써? 아니, 이미 바로? 얘기가 이렇게 왔다고 했었잖아요. 자문행 시작하기 전에도. 야, 이것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잘 되면은, 네. 만약에 잘 돼요. 그러면은, 돌고래 유괴단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가요? 아예 그냥 영화 쪽으로 이제 올인하게 되면? 아니죠. 저는 사실, 저희 팀이 지금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팀에 그래도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 색깔을 가지고, 네. 광고도 하고, 영화도 하고, 네. 뭐 뮤직비디오도 하고, 그냥 그런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거든요. 네. 해외에는 있어도. 아, 해외에는 이미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해먹겠다. 라고 지금. 그럼 이제 저랑 붙어 먹으면은 이제 인방도 생방, 인터넷 방송. 그쪽도 유튜브도 생각하시죠. 그쪽도 영상이니까. 저랑 네. 하시면 되겠네요. 뭐, 저는 그냥. 게스트로 와가지고 하고 그럼 좋죠.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그거 하자. 협업 관계로 네. 하고 업계 그 이말린 연구소랑 그 주호민 연구소랑 그 체결하죠. 하고 삼자 이거 그 하고 그 남는 장비 없어요? 남는 장비요? 아, 협력 관계잖아. 남는 안 쓰는 거 샀는데 안 쓰는 거 없어요? 안 쓰는 4K 카메라 없어요? 그럼 있을 거 아니야. 카메라? 네. 쓰는 것도 괜찮고. 네. 핸드폰으로 찍자면서. 아니 여기다 놓는 거야. 이 캠. 아, 저런 거. 찍는 건 핸드폰인데 여기 인방할 거. 이건 좋은 거야. 나만을 위해 쓰는 건. 없어요? 없어요? 쓰는 거는 없습니다. 쓰는 건 없어요? 네. 쓰는 것도 없어요? 없어. 아, 그 카메라 그 외주 업체랑 아시죠? 네. 다 렌탈이에요. 마이크는 없어요. 옷 남는 거 없어요? 철벽인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우석 감독님이 걸어오신 길을 잘 훑어봤는데요. 잘 훑은 거 맞죠? 네? 잘 훑은 거 맞지? 아니, 협조를 안 하시니까 끝낼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 기회예요. 옷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지독하다 너도. 너도 받은 옷 많으면서 왜 그래? 자, 아니면 옷 저 1 감독님 두 벌 주시면 제가 한 벌 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이제 돌고래 유괴단 앞으로 행보를 이제 뭐 얘기를 했고 인터뷰를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마지막 기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이제 하면은 한 세 개 정도 추려가지고 듣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시청자 질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다 안 했어요 우리?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 빼먹었어요. 집어치우고 첫사랑 얘기나 해보세요. 이거 아 굳이 이건 굳이 사생활? 네 사생활? 오 결혼하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얼 결혼 안 했어. 얼 그래요?
그리고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상 바쁜 척 하시잖아요. 네. 그 잠 못 잔 척 하시고. 네. 근데 오늘도 그 끝나고 바로 회사 가시냐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신다고 했거든요. 바쁜 거 맞나요? 바빠요. 바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왜 여기서 왜 노닥거리세요? 이것도 일이야. 아, 이게 일이에요? 그럼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저 하나 있고 호민이 형 하나 있고. 네. 채팅창에서 하나 해서 끝내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예요? 이제 와서 중간에 오시면 모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원래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제목도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제목이 안 나와요. 아쉽네요. 돌고래 유계단 사장님, 자문행 감독님 신우석 감독님입니다. 스크린야구. 그 제가 얼마 전에 스크린야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에 지각을 했어요. 한 십몇 분 지각을 했는데, 왜 지각을 했냐면은, 아침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 급한 이제 배변기가 이제 그 올라와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넉넉해요. 11시까지 이제 키면 되는데, 지금 그때가 10시 십몇 분이었어요. 넉넉하잖아요. 좀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다 준비가 마친 상황. 딱 앉아있는데, 큰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 엊그저께 스크린 야구를 해가지고, 네. 여기랑 땡기는 거예요. 아, 예. 힘이 안 들어가, 배에. 난 그렇게 나 곤란한 적이 처음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앉아만 있었어. 힘을 참아 주지 못해서. 힘이 안 들어가서? 예. 그래서 지각했어, 진짜로. 이건 하늘의 맹세코. 그 근육이 그 근육이에요, 근데?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그 뭐라고 그러죠? 뭐야? 그 낙순물처럼 그 기다린 거죠. 진짜 싫다. 너무 싫어. 진짜. 하염없이 그냥 망부석처럼 그냥. 너무 싫어. 그냥 중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늦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했을까요? 왜 했어요?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나왔어요. 그냥 똥 얘기만 했어. 원래 하던 얘기 까먹고. 더러워 죽겠네. 똥 얘기도 뭐 좋은 얘기니까. 네. 자 지금까지 광고계 길이나. 찍으면 상을 받는 남자, 1위의 상을 가진 남자, 자문행의 감독, 침퍼의 종신 감독, 신우석 감독님 인터뷰였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끝났고, 박수 치는 걸로 딱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온 김에 시나리오 좀 짜고 가세요. 그럴까요? 네, 오늘 그래서, 그것까지 할 거거든요. 촬영까지 할 거거든요. 오늘 촬영을 한다고요? 예. 밤에 할 수 있는 소재로 해서 하나 하시죠. 오늘 지금 시나리오 쓴다고요? 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 좋다. 종이를 하나 드릴게요. 자. 종이랑 전 좀 약간 삼국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삼국지. 네. 그 우리 사무실에 총영호랑도 있어요. 장팔 사모랑. 어? 그 지금 안 되죠. 응? 못 갖고죠. 지금은 못 가져오지. 아. 다음에 올 때 가져올 수 있어요. 줄게요, 아예. 가져. 아 진짜요? 네. 장팔 사모랑 총영도 주신다고요? 네. 소스당인가? 우리 브로스터즈 때 삼국지 인물이 나와. 맞아. 그때 만들었어.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 없대며 남는 거. 뭐가 없는 거? 남는 거 옷이나 뭘 없다면서. 아, 줄게. 있었잖아요. 아까 주기 싫었어. 야, 삼국지 내가 줄게. 삼룡오늘도랑 섭섭하네요. 장차의 사모. 그래 삼국지인데 그냥 맨손 격투로 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되죠. 총룡오늘도랑 장. 아니면 제갈공명하고 예. 방통하고 맨손 격투. 어? 그런 거 멋있겠다. 아 원래 같은 학원 출신 아니에요? 네 수경 수경 사마휘. 그 학원 스승 이름이 뭐였지? 사마휘. 사마휘 그 사마휘 학원 폭력물 어때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예 뇌파드 초음파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 구현을 시키는 게. 뇌파드 초음파요? 네. 그래서 좀 그 초능력물. 초능력물.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가요. 자, 스토리 씁니다. 어느 날 예. 뇌공명이 네. 이 뇌공명이 누구냐면은 호민형이에요. 네. 그리고 음중달이 저예요. 음중달은 음공을 해요. 그리고 뇌공명은 뇌파로 싸워요. 그래서 초음파 대 뇌파예요. 그래서 제목이. 침착맨. 조민 작가님이 뇌파고. 뇌공명. 네. 뇌가 그 이게 대머리가 된 이유가 뇌파를 더 걸리는 거 없이 쏠라고. 네, 맞죠. 그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설정이고 어느 날 뇌공명이 길을 가고 있었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네. 왜 닫아요? 아니, 경청하려고. 왜 닫아요? 아니, 경청하려고. 아니 경청하려고. 빨리 푸세요. 뚜껑 푸세요. 똥이 마려웠다. 예. 근데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뇌파를 썼다. 화장실이 없어서 뇌파를 썼다? 화장실 썼지. 화장실 썼지. 아 예. 아, 예. 뇌파. 스캔. 예. 뭘 아예요? 그걸 뇌파를 어떻게 썼지? 뇌파로 화장실. 하지만 세계, 거기서 가로치고 나와요. 사실은 안 되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가능함. 이렇게 가로쳐.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아니면 뭐 나레이션을 하든가. 사실 안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줘. 근데 화장실이 네. 그 한 100m 거리야. 예. 애매해. 근데 지금 막 나올 것 같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스릴러? 서스펜스? 서스펜스가 발생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연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좀 지려야 돼요. 괜찮아요? 지리는 서스펜. 것도 타이틀을 보여줘요? 예. 바지 색깔 바뀌는 거? 그래 진짜 연기를 예. 해야 되죠. 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려야지. 예. 진짜 지린다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연기하고? 저는 좀 약간 좀 팔푼이 같이 예. 엉덩이 꼬리 살짝 보이게 바지를 좀 약간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주성치 영화처럼? 가능하겠어? 아, 나 근데 골 너무 아래 있어. 더 좋지. 좀 더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골이 살짝만 보일 정도만 내려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더 좋죠. 한번 이렇게 해서 자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아, 이렇게 해보세요. 아, 이거를 감독님 찍으셔야 돼요. 이거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는데 쓱 지나가니까 뒤가 딱 보이지. 근데 뒤가 아, 얘 카메라 워킹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동하면 내가 이렇게 돌아. 아니 진짜. 그래서 카메라 워킹 준비하고 있어. 자, 여기 앞에서 보세요. 예. 네. 자, 아 하면 아 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아, 아.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걸 해야겠다. 내가 감독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아 하는 거를 그거를 계속 가. 그래서 그 포켓몬 엔딩 보면은 산에서 들에서 하면서 이렇게 배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라이온 킹처럼. 계속 바뀌어. 광화문 막 이렇게. 근데 분명히 영화 내에서는 100m라고 언지를 줬는데도 바뀌어. 어, 그냥 무시하고. 개멀리 그냥. 그러니까 그게 담겨진 뜻은 심적으로는 그렇게 그 한 거예요. 감독님도 하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 가서 이렇게 막 하서 뇌를 하면서 이렇게 가. 가는데 그때 음중달을 만나는 거죠. 이게 1화인 거죠. 음중달도 등장을 해야죠. 음중달은 어떻게 등장하죠? 음중달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똥 마려운 사람 옆에? 그래서 네. 딱 부딪혀요. 아, 어,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만 충격에도 지금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음중달이 딱 부딪고 버럭 소리 지는 거야. 뭐라고?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음공. 뭐 하는 거야? 아, 갑자기? 어. 어. 그래서 유리창이 다 깨져. 예. 네. 그래서 싸워. 언제 이렇게 싸웁니다. 말싸움이. 유리창은 깨질 수 없어요. 왜요? 돈이 없잖아. 그럼 그게 아, 그러면 유리창을 그냥 찍어요. 예. 깨진 거임. 다 자막으로 하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아니면 그 이걸로 이렇게 해요. 그냥. TRPG야? 그 이걸로 그 뭐죠? 그 금강 거 그냥 넣어요. 네. CG 같은 거 할 수 있죠. 간단한 거. 스티커 형식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해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네.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한 거지. 둘이 조우. 그리고 아니 아니 친구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갑자기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친구가 돼요. 네. 그래서 악수를 하고 딱 떠나는데 이미 흠뻑 지려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그냥 그득 차 있어. 그냥 여기에 이제 그 우리는 그걸 넣는 거예요. 옷 저 제 패딩하고 막 다 넣어 여기다. 이래. 일단 뜯어서 바느질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서 끝나. 발 안짱다 그래서 그게 끝. 1화 끝이야. 지금 진짜 솔직히 준비 안 했거든요. 괜찮죠. 즉흥적으로 이렇게 짰으면 괜찮아. 그걸 한번 찍어보자 이거죠. 재밌어. 이거 나오면 재밌을 거야. 이거를 근데 공중자하고 네. 뇌공명을 바꾸죠. 예? 지리는 걸 침착맨이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 싫지 그거 싫지 아니 저는 할 수 있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부딪혔는데 제가 음중다리 야 해야 되는데 뇌공명이 아 하면 안 이상하잖아요. 저는 다 그 역할 그 아, 그걸 다 뇌서한 거예요. 계획이 있구나. 뇌파도 이거 찾아서 가는 건데 음공으로 어떻게 찾아 화장실을? 아, 그치 하세요. 뇌공명은 머리가 없어야 되잖아. 그치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막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바꿀 순 없네요. 그러면 이대로? 지금 나가서 찍을까? 되게 제가 야방으로 해놓을게요. 논리가 빈틈이 없네. 제가 야방으로 모드를 바꿔서 휴대폰을 찍었을 거예요. 감독님은 촬영하시고 일단 저는 나중에 나오니까 촬영하는 과정을 제가 생방송으로 담고 그러니까 밖에서 찍는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찍어? 밖에서 찍어야 돼. 밖에 행인들 있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해야지. 아 그래요? 아 본다고? 형을? 네. 네. 엉덩이 골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형! 네? 배우가 지나가는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못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작가님 전에 보니까 연기는 딱 확실하게 연기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통제된 곳이었는데 내가 연기한 곳은 난 완벽하게 통제된 곳에서 연기를 근데 해야. 아무리 통제를 해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선 때문에 못한다는 건 진짜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그런가? 그러면 연기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세요? 안 하시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지. 자, 소맘한테 전화를 받겠다. 뭘 웃어요? 소맘 촬영이면 감독님. 뭘 웃어? 내공명 감독님이야. 나한테 왜 그걸 시켜요? 소맘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이제 세 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재밌게 이런 게 들어가서 하루에 회의하고 하루에 그냥 찍는 그냥 부담 없는 그날 찍고 그죠? 핸드폰으로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짤 수 있으면 그걸로 찍을 테니까 내공명 씨가 뭐 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좀 짜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진짜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짜오는 게 어딨어 지금. 프리스타일 짜가지고 갑자기 뱃사공 부르고. 아 좋다. 와라 뱃사공 아저씨는 항상 그 시간 남거든요. 무조건 와요. 강아지도 있어. 항상 안 바쁘거든요.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견 실버 같은 거. 좋다. 근데 강아지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좀 촬영할 때 힘들어요. 계속 그 자막으로 설명해 줘야 돼서 강아지 굉장히 지금 화난 표정. 그러시고 개가 똥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데. 아 좋다. 좋다. 그 길거리 푸든 줄 알고. 자 아이디어 없으면 5초 세겠습니다. 신 어디야? 자 5, 4, 3, 2, 1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찍을 영상은 그 뇌파 대 초음파. 근데 사실 이거 뇌파 대 초음파가 아니라 그냥 똥 지리는 영상 아니에요? 근데 둘의 그 만남 을 처음에 이제 캐릭터를 보여주고 각자의 장기를 보여주는 거죠. 막판에? 뇌파로 아니 뇌파로 화장실 찾았고 저는 음공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이걸 이제 소개해 주면 이제 되고 이제 아, 캐릭터 이 캐릭터가 소개다. 쌓였으면 2화에 그 캐릭터를 이제 얹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영화 맞죠? 이게 영화가 안 되면 그냥 똥 지리는 영상만 되는 거잖아. 영화 아닌데? 네 그럼 그냥 똥 지리는 거 찍는 거예요? 아 그럼 영화로 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영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면 되는 거 아니야. 영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방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똥... 마음가짐에 달려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똥지리는 영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뭘... 재밌잖아 스토리가. 비주얼적으로도 재밌어. 만든다면 영화제 내면은 영화지. 그치? 아, 영화제 내는 게 영화의 만들고 기준이에요? 내면 되지. 뭐 떨어지더라도 영화는 영화니까. 아 재밌어. 이거 지금 영상으로도 아까 그 안짱다리로 가는 것도 이 그 그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그럼 안짱다리만 일단 찍어서 올릴까요? 그러면 진짜 똥지리는 영상이잖아 그냥. 아, 그러니까 올릴 때는 네파대 초음파 예고편. 그거 사기잖아. 사기예요 이게 바로. 아 너무 재밌다. 자 침착맨 이말륜 마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고 하세요. 인방 재밌죠? 인방을 아, 좀 이런 거 보면서 하니까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보통 이제 TV 프로그램은 네. 뭔가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잡담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냥 같이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야.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자 그러면은 예고편 찍을래요? 본편 찍을래요? 예고편 일단 찍고 네. 본편 한번 제대로 하면 되니까 이 안짱다리로 네. 여러 장소에서 찍어서 합칠 거예요. 광화문도 가고 그리고 광화문을 왜 가요? 어 광화문도 가고 아니 네. 화장실이 100m 앞에 있다며 여기 왕실인데 몽타드야 몽타드 그러니까 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 심적인 거리 그리고 하고 저는 아예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응? 귀찮기도 귀찮고 틀을 깨고 싶은 게 뭐냐면은 타이틀을 넣지 마요. 예고편인데 그냥 안짱다리로 가는 것만 찍어 그냥 앞뒤 없 설명 없이 뭔가 상업적인 의도는 배제하고 뭐 안 보여줘 뭔지 어, 그러면서 보면서 어. 아 그냥 침투부 올라왔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고편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나갈까요? 지금요? 예. 그럼 이제 야방으로 키고요. 그래요? 가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뒤에 저희 이제 밖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이제 조명 같은 게 이제 좀 필요해져서. 근데 의상이네 이런 건요. 이거 이대로 하세요. 외투 그냥 제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네. 밤도 찍을 수 있고 낮도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엄청 느껴져. 그렇죠? 감독님 그렇죠? 몇 시지 지금? 대답 잘못하면 역할 바꿉니다. 그쵸? 아, 작가님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내공명님 준비되셨죠? 에! 예, 자, 그럼 갑시다. 자, 여러분들, 30분 뒤에 밖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가보겠습니다.